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와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노이 대학병원에 초청을 받아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닥터 박을 포함한 그 안드롤로지 팀하고 수술 세 케이스를 진행했는데요. 세 케이스 다 제가 집도를 안 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UT 사우스웨스턴의 앨런 모레이, 지금은 개인 병원으로 옮겨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트레이닝이 제일 좋아 보여서 그분이 트레이닝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좀 따라 해봤어요. 제가 수술 직접 안 하고 이제 옆에서 좀 어려워하면 그때 제가 잡아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첫째 케이스, 둘째 케이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세 번째 케이스 되니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 세 케이스 마무리하고 급히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에 있는 그 탐안 병원에서 하는 이번에 파우아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우아는 제가 처음 이제 알게 된 사실은 학회인데 Federation of ASEAN Urological Association이더라고요. 아시안이 아니고 아세안 국가라고 할때그 아세안이더라고요. 지도를 보면 싱가포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변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 동남아시아 우리로 치면은 그쪽 국가들의 지칭하는 내용이더라고요. 9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간헐적으로 학회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강의를 만든 거였어요. 보통 저는 성의학하는 성악회에 주로 다니는데 비뇨기계 질환들의 전 분야를 다 다루는 그런 학술대였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는 섹슈얼 메디슨 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석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스커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워 미팅은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학회를 다녀보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게 엄청 강해요. 우리가 뭉쳐야 돼. 우리가 뭉쳐서 뭔가를 이뤄내야 돼. 슬라이드 중에 제가 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생각이 들었던 게 신장 이식에 대해서 그 베트남의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표현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가 40년 늦게 시작했다. 40년 뒤처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잡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 한국이 자주 언급돼요.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사실 싱가포르도 되게 의료 선진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눈에 띄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뭐 다르게 한국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튼 파워 미팅은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열의가 넘쳐요.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 그런 것도 있고 훨씬 좀 뭐랄까 친근해요. 야, 내가 이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건 어떻게 하니?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 왜냐하면 나라가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이드라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진료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 안에서 너네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비교해가지고 너네는 이렇게 하겠네 그런 이유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네. 아, 그러고 보니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겠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유럽 학회도 그렇고 미국 학회도 그렇고 나가보면 서로 가이드라인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시간이 남아서 5년 전에 호치민에 와서 트레이닝을 했었던 처음으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같이 했었던 115 병원에 갔었어요. 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새로운 건물도 생겼고 비뇨기과가 그냥 비뇨기과가 아니고 투석도 그리고 신장 이식도 하고 투석도 하고 남성과학도 다르고 하여튼 네 개 과가 합쳐진 거대한 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서가 자란 거예요. 예전하고 너무 달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예전에도 느꼈지만 베트남에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와서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변했나? 아, 이게 이런 기분이네.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트레이닝 했던 데로 5년 만에 다시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여러모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